라면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맥반석 오징어. 20백화점에서 2,000원에 구입을 했는데요. 국산 오징어 90%, 10%는 뭐 소금, 뭐 설탕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설탕 정제 염분이 들어가 있죠.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만 보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정화 식품에서 제조했고,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 쥐포나 뭐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. 자, 한번 뜯어서 먹어볼까요?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들어서 2,000원 정도. 자, 향은 어떨까요? 그냥 뭐 그런 향이고. 한 사람 먹어봐봐. 어때? 응? 그냥 그래. 응? 그냥 그래? 자, 먹어봅시다. 저번에 뭐 먹으라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부드럽진 않고요. 조금 질긴 느낌 드네요. 이제 이거 엄마 갖다 줘. 아, 그냥 뭐 술 안주로 간식으로 드시면 좋은 정도이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이나 설탕 같은 거 많이 들어있으니까 뭐 다이어트로 드신다는 거는 금물인 것 같고, 그냥 맛으로, 그냥 씹는 맛으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